안녕하세요. 최미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위대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대통령 링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늘 예수님 다음으로 인기가 있는 링컨은 독실한 신앙인이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 나는 특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를 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머리에 떠오르곤 했다. 그는 남북전쟁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몇 번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 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의 지혜로 또 주의 모든 사람의 지혜로서 그러한 사태에 대처하는 것은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북군이 처음에 패배를 당하자 모여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자 링컨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북군 편에 서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링컨은 아주 정직했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링컨이 주의회 의원으로 출마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당에서 200달러를 링컨에게 지원해 주었습니다. 선거 결과 링컨이 당선되었습니다. 링컨은 곧바로 199달러 25센트를 편지와 동봉하여 당으로 되돌려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운동을 했으므로 선거 비용이 일절 들지 않았음. 길을 가다가 노인을 만나 음료수를 대접한 돈 75센트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시 당에 반납함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링컨의 이 정직성에 감동하여 당은 차기 대통령 후보에 링컨을 내세우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었습니다. 정직은 바로 링컨의 최고의 재산이었습니다. 링컨의 위대성은 다음의 일화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스탠턴이라는 사람은 그를 맹공격했습니다. 그는 링컨을 가리켜 무식한 말라깽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 턱수염을 기른 모습을 두고 고릴라를 보려거든 아프리카에 갈 필요 없이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가서 링컨을 보면 된다는 둥 악평을 그에게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주위 측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적은 죽인다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복수를 하면 더 많은 적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적을 완전히 없애는 길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길뿐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링컨은 노예 해방을 이룬 후 이 노예 해방의 앙심을 품은 배우 윌크스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한 흑인 부인은 자신의 어린아이가 군중들 때문에 운구 행렬을 잘 보지 못하자 아이를 높이 치켜 올리며 외쳤습니다. 얘야, 저분을 잘 보아라. 너를 위해 죽으신 분이란다. 링컨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라고 믿는다. 이 세상의 온갖 유익한 것들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이들의 위대한 삶은 십자가의 희생이 따랐던 그러한 삶의 결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지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 나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나도 누군가를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늘 비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